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엘 제1장.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리오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닿았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본문은 남유다 전역을 휩쓸어 큰 피해를 초래했던 메뚜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메뚜기와 관련된 재앙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은 앞으로 임할 여호와의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고 그날을 이르기 전에 회개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본문의 저자인 요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미리 내다본다는 것은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는 이 심판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는 백성을 향해 그는 간곡하게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공고합니다. 당시 유다에게 메뚜기 재앙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뚜기는 농장의 모든 것을 다 먹어치웠기 때문입니다. 요엘은 그들을 향해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이 일을 자녀에게 말하고 또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재앙 앞에 이와 같이 경고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더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징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당시 애굽과 가나안 지역에서는 메뚜기들이 주기적으로 농작물을 먹여치우는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요엘이 경고한 재앙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수준입니다. 4절입니다. 파충이가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누치가 먹고, 누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렇습니다. 파충이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누치가 먹고, 황충이가 먹되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심각한 재앙은 바닥이 드러낼 때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재앙을 술 취한 자들에게까지 깨워서 울라고 경고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요일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원인과 결과를 대대로 말하고 가르치라고 교훈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믿음을 계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해야 할 믿음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로 비유합니다. 이 두 나무의 특징은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두 나무를 멸망시키기 위해 수가 많고 힘이 센 민족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암사주의 어금니 같습니다. 이들은 포도나무를 철저히 파괴하기 때문에 더 이상 술 취한 사람들의 입술에는 달콤한 포도주가 끊어져 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여전히 내 포도나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가슴 아픈 징계의 칼을 드십니다. 성도는 죄로 인해 징계 아래 있었다고 할지라도 먼저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선지자는 남유다를 향해 너희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처녀가 어렸을 때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한다는 것은 남편이 결혼을 앞두고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로 어떤 미래도 기약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진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애국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이게 되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면 제사장도 제사에 드릴 곡식과 포도주마저 구할 수 없어 슬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마저 재앙으로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그들의 신앙의 상태와 상관없이 성전 제사가 중단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더 이상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의 끈이 중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11절 농부들은 부끄러워해야 하고 포도원을 경작하는 사람들은 슬피 울부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고하며 결실을 맺어야 하는데 결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열매를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농부에게 열매가 없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없는 것처럼 성도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12절을 보면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성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라고 합니다. 온갖 나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다 시들어가니 사람의 즐거움마저 말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그들의 즐거움이 말라가는 것은 단순히 수확물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언급한 종말론적 제약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십시오. 역사를 잊어버린 세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잘못으로 징계 가운데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직하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은혜를 알고 믿음의 도전 앞에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징계 가운데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교회를 위해 애곡하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